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늦었죠? 저는 대표님 손만 보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이렇게. 아, 저런 것도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또 개발을 하셨대. 아무튼, 네. 지금은, 양력 4월 달에 돼지띠를 보겠습니다. 아, 원래는, 띠별상으로 만약에 철학이나 이런 거를 볼 때면 음력 3월달, 4월달 아니면 양력 3월달, 4월달 이 중에는 개띠하고 돼지띠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구독자 여러분, 내가 아, 좋지 않다고 조심해야 되겠다고 이게 아니고 좋지 않을 달에는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이게 막 바꿔질 돌아가면서. 수도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미리 겪는 사람이 있어. 내가 3월 달에 나쁜 걸 2월 달에 겪는다든가 예, 예. 이런 거 믿는 사람은 좀 죄를 지내는 사람은 스무스하게 지나가요. 예. 저희 제가집 같은 경우 얕은 수술로 지나가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막 큰 혹이 있다거나 예. 막 이런 것 쪽으로 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신축년하고 이민년에 와서는 건강에 그리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 코로나로 지금 다 죽는데 불타 죽는 사람, 뭐 물에 빠진 사람, 뭐 어쨌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타서 죽는 이런 뭐 진짜 나무들도 많이 죽었지만은 그 나무를 한번 키우려면 100년이 있어야 된대요. 아이고, 그 소나무를 한번 키우려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예전에 그 다 키워놓은 게 지금 다 탄 건데 그게 손실이 아마 돈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무야 또 심으면 되겠지만 100년 동안 언제 또 그렇게 키우냐고 엄청나게 이번에 큰 불이 났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재앙이라고 봅니다. 나라의 재앙이고 누군가 비는 데는 진짜 돌도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비는 데는 그러니까 빌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제 대통령이 조금 거론이 되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 때 그동안에 그 교회적으로 믿으시는 분이 많이 있었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라의 대통령인데 절을 무시하면 안 되고 무속인을 무시하면 안 되고 뭐 교회만 탓한다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재앙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앙을 미리 겪고 들어오신 당선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왜 우리가 사람이 바뀌면 조금 일이 주춤한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될 때 있잖아요. 네네. 가족이 누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업이 아닌 이상은 뭐 돈이 좀 쪼달린다든가 돈이 안 벌린다든가 우리가 가방을 바꿨는데 그 어떤 선생님 있어. 가방을 바꿨는데 돈이 안 들어. 난 절대 안 들어. 그 가방을. 그랬듯이 이제 이런 것 쪽으로 있는데 개띠하고 돼지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달이 똑같아요. 그래서 3월달하고 4월달이 안 좋은 건 이분들한테는 뱀띠하고 용띠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분명히 업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 생일달이 3월달이나 4월달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업신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업신만 잘 모셔도 내 인생을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일단 28살 을의생을 볼 때는 개띠하고 틀리게 안 좋아. 무슨 조금만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어도 험하게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넘어졌는데도 뭐 부러진다든지 저처럼 그냥 넘어졌는데 부러진다든지 이런 사고 사건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4월 달에. 그러니까 3, 4월 달로 이 두 달로 봐야 되는데 제가 3월 달에 뭐라고 씹으러 갔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4월 달에는 지금 이번 달에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거 좀 기피하시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덜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가 없는 것 같아. 거의. 진짜 났어. 식당 근데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그 갈 때마다 이거 안 누르고 막 이거 안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또 적응이 됐다는 거야. 하여튼 적응하라는 빨라 우리나라 사람이. 금방 수긍을 해갖고 그걸 뭐라 그러지?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옆사람이고 앞사람이고 얼마 전에 그랬대잖아요. 단체적으로 진짜 술 먹다가 코로나 걸린 그 연예인들인가 누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랬듯이 지금도 안 보이는 비밀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거는 엮어질 거야. 왜냐면 무서워를 안 해. 이제 코로나를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어. 근데 조금 일찍 죽는다 뿐이지 이제 3차 맞아서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로나가 설마 맨 처음에 제가 무당으로서 이거를 봤을 때는 금세 없어지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전염병이고 균이라는 거 감지를 못했던 거야. 저는 이제 다른 균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지. 그래서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점점 가면서, 어떤 사람은 여름에 괜찮아진다 그랬고, 뭐 이랬는데,
병이 생겨버리고 여름이고 지랄이고 더 많이 생겼잖아. 네. 이 균이. 그러니까 손 깨끗이 닦아야 되고 이 손을 갖다가 얼굴에 만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마스크를 안 써갖고 코로나에 걸리긴 했는데 이 마스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띠 얘기하다가 마스크 쪽으로 나갔네. 그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되듯이 그래서 이 18세 이 나이는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래서 28세 의뢰생들은 이번 달에 뭘 건드리시면 안 되고 뭘 하시면 안 되고 잠시 잠깐 쉬었다가 가시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28세 의뢰생은 좀 그냥 지켜봤다가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거는 어떻게 못 말려. 부러지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개생이 되겠는데 마흔살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성주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30대부터 이 돼지띠들이 좀 심성은 고운데 성격이 더러워. 돼지띠들 전부 다 돼지가 성격이 그래. 원래 더럽나 봐. 급하고. 네, 네. 급하고. 맞죠? 네. 그래서 이 돼지띠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발 세지. 네.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지. 네. 자존심 세지. 가오다. 고집 세지. 그 다음에 돈 잘 쓰지. 가오. 없어도 고야. 그러니까 뭐 내가 없을 망정 뭐 이거는 사주고 뭐 어쩌고 어떻게 하듯이. 근데 이분들도 때가 있고 이렇게 된데 40살 개해생들 그 다음에 특히 52세 신해생들 건강에 유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 아픈 환자가 있다고 하면 어떤 애처럼 돈으로 들어가는 일이라. 근데 돈이 계속 벌어도 안 되는 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신가물이야. 근데 죽어도 신을 안 받는다 그랬어. 아까 제가 말했잖아. 신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섭섭해하고 받지 말라고 그러면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안 받고. 근데 이게 좀 그냥 수그리고 저는 이 길에 그냥 이 나이 먹어서 뭐 하겠어. 근데 지금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해주면 좋겠지. 제가 아는 어떤 애를 지금 빙자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40세 개생들 이번 달만 그러니까 3, 4월 달만 3, 4월 달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3, 4월 달은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도 생깁니다. 자 이럴 때 내가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내가 5월 달에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그 생기는 걸 따라서 나쁜 거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장사가 힘들더라도 돈이 좀 안 벌리더라도 내가 직장이 없더라도 이달까지는 좀 참고. 그리고 돼지띠들이 진짜 돈은 만지는데 모아지지가 않고 힘듭니다. 근데 신의 길로 가는 사람은 특히나 개해생하고 신해생하고 기해생들 이분들은 거의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신가물입니다. 그런데 신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장사 쪽으로 이렇게 해먹는 사람도 있는데 장사 쪽으로 해서도 아직까지 잘 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이가 64세입니다. 기해생들. 네. 64세면은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네. 올해 이민년하고 무슨 왼수가 졌는지 어쨌든 올해는 좀 고달픈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3, 4월 달도 많이 고달퍼요. 그래서 돼지띠들은 거의 지금 조금 제 눈에는 아픈 걸로 보이고 돈을 뜯기는 걸로 보이고 돈이 들어올 때서 안 들어오고 돈이 묶이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관제구설도 이런 것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8세 의뢰생, 40세 개해생, 52세 신해생, 64세 기해생, 그 다음에 76세 그 정회생 이런 분들은 돼지띠들은 조금 건강검진이랑 이런 거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누구와 다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구와 다투면 꼭 살이 껴가지고 그 사람이 다친다던가 관제가 낀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낄 일이 분명히 올해 안으로 있으니까 지금은 4월 달만 보지만 지금 3, 4월 달에는 제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면에도 이거를 겪고 가야지만 5, 6월 달에서부터 피기 시작해갖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아마 지금부터 조금 바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바빠지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좋은 일이 생기려면 이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생각이 트여서 바빠진다. 전화도 많이 오고 안 왔던 사람한테 전화도 오고 안 만났던 사람도 만나게 된다. 그게 바로 40세 개해생입니다. 그러니까 40세 개해생들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면 이동수도 있어요. 지금 이동수도 있으니까 뭐 가게를 하시는 분 아니면 내가 집을 갖고 있으신 분은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간다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새롭게 변동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변동수나 이동수나 이런 거 다 겪어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안 좋은 달에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요것 좀 의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24세 기회생들은 돈복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아 스트레스? 아무튼 내 욕심이 꽉 차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간으로 그게 속색일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병이 생기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60대 중반이면 아직 젊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아 내가 옛날에는 이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잘 됐다.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되니까 어떨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요? 일단 한두 달만 버티시면 될 것 같아. 한두 달만 버티시면 그 온기가 지나가거든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럴 때까지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나쁜 날만 피해서 가시고 올해 안쪽으로는 큰 돈을 만진다기보다도 잃는 편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돈 어디에다 투자하지 마시고 근데 투자를 할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점사를 봤을 때 틀리지만 저는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60 지금 4세 기회생들은 어쨌든 내가 그 버는 것 쪽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안 풀리니까 한번 또 물어보고 그럼 물어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64세, 65세, 66세 팔팔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왠지 그 기죽은 게 보이고 그 막 숨죽이는 게 보이고 이런 거 보이니까 조금 안 좋은 기운이 많이 이럴 때는 조상에 처단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차단인지 처단인지 처단을 해야 되니까 나쁜 기가 많이 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살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살들이 누구나 다 많은데 이때 기어 나오는 거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발동을 해서 올 봄이나 올 가을에나 분명히 한 차례 두 차례 신가물로 조상가물이로 이런 걸로 지금 뒤집어서 사람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귀문이 열린다 그래야 되나? 귀신문이 열리다 보니까 내가 피를 통하든 내가 어떠한 여기를 다치든 어떠한 누가 여기를 치든 그때 하면서 악하고 하면서 이 살이 끼고 귀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럴 그래서 아까 다투지 말라는 얘기도 아까 제가 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구설이나 관제 이런 거 껴갖고 꼭 벌금 내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벌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은 안 모아지되 내가 더 이상 지출이 없고 사람들과 위례관계도 같이 좋게 잘 끌고 가야 되니까 이분들이 참 말을 잘해. 토끼띠 못지않게 말 잘해요. 네, 이 돼지띠들이 돼지띠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툭툭거려. 경상도 사람처럼 툭툭거려. 그래서 이 툭툭거리는 거에 오해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제가 안 좋다고 할 때 살이 꼈다고 했을 때는 말을 줄이시는 게 좋아. 그냥 경청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돼지띠들은 경청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내가 나서야 줘야 돼. 내가 나서주면 1등이야. 누가 나쁜 일을 겪었어. 빨리 이거를 처단을 해줘야 돼. 막 전화를 해든가 막 해줘야 돼. 승질이 급하니까. 돼지들이 급하잖아.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죽을 한 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생하고 신의 생들은 기회생하고 요 세 나이는 봄 가을로 올해 기문이 열려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조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굿이 됐든 큰 굿이 됐든 굿을 하시면 무사히 잘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굿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튼 이 돼지띠들은 꼭 빌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기문이 열리고 가을에 기문이 열려요. 근데 봄이 더 세답니다. 그러니까 봄에 꼭 풀으시고 내가 소망하고 뭐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오히려 나쁠 때 하시면 좋아요. 나쁠 때 하시면 내가 그만큼 조심도 많이 할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뭐 굿하는 거 흉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굿하는 거지 뭐가 더 나아지고 막 이런 것 쪽으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막 이런 걸로 굿하지 않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굿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시려면은 40살하고 52살하고 64살들은 꼭 그거에 맞는 나에 맞는 정성을 들이시면은 3, 4월 달 무사히 보내시고 올 한 해도 그닥 나쁜 거는 다 피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나이들하고 그 다음에 76세하고 28세들은 어쨌든 살들은 다 껴있고 올해 해결하지 못하는 28세 의뢰생들은 내년도 9수에 걸쳐서 이게 3년에 한 번씩 바뀐다든지 이렇게 바뀌거든요. 법사님이요, 콧물이 자꾸 나온다고 알레르기였고, 콧구멍에다 휴지를 꼽은 걸 보고 나보고 지금 촬영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아우, 어떡하냐고. 약까지 나가면 또 뭐라 할 것이고. 아무라 그렇게 이제 끝났어요. 자, 돼지띠들 20대부터 아유. 70대까지 봤는데, 그냥 조심조심. 살얼음판 같은 달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자신을 갖고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